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내일 줌 교육 받으실 분들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여기에다 올려놓았고요. 공지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요 자료는요, 내일 예산교육 신청하시고 입금하시고 번호 받으신 분들이 그분들께 제가 네이버 쪽지를 보내드린 거예요. 내일 교육 때문에. 근데 가끔 저는 못 받았는데요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신청을 안 하셨는데 다 보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교육 받으실 분들 중에 입금하시고 신청까지 모두 하신 분들, 그리고 번호까지 받으신 분들이 받는 쪽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입금까지 했는데 쪽지가 안 왔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번호를 혹시 뭐 누락을 했다면 꼭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가 확인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입금하시고 신청하시고 번호 받으신 분들만 받는 쪽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원래는 1시부터 보통 저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회계사님이 중요한 약식?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일이 있으셔가지고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시 아니에요. 12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거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요렇게 내려놨습니다. 일단 적어놨습니다. 자, 네이버 쪽지 확인하는 법이고요, 선생님. 아, 선생님이란다. 여러분, 네이버 쪽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제가 연결을 해놨으니까 네이버 쪽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는요, 네이버 로그인하면 쪽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네일 옆에 쪽지 있죠? 나는 미처 안 나와.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옆으로 가셔서 여기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개인 정보 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쪽지 들어가서 받은 쪽지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개인 쪽지나 아니면 단체 쪽지,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냈으니까 아마 개인 쪽지로 갔을 거예요. 개인 쪽지 확인하시고요. 모바일에서는요, 여기 그 여러분 네이버나 뭐 어디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 개, 뿔처럼 생긴 세개 나올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메인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안 보이시면 두 번째로 가시면은 여기 점세개 있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로 가시면은 두 번째 칸으로 넘겨서 여기 쪽지 있으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채팅하시는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교육 혹시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러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밑에 연결해 놨죠? 10월 15일 내일이고요. 여러분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이고요. 만 원이고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밑에 번호 써 드리고 쪽지 보내 드리는 겁니다. 자, 예산 교육 자료 받으러 가기도 이렇게 제가 연결해 놨죠? 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셔 가지고요. 암호에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나는 안 보여. 나는 이걸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 이거는 제가 쪽지에다가 암호랑 우리 들어올 수 있는 URL이랑 연결해놨으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고 보시고요. 여러분, 이거 제, 뭐 강의 교육 자료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무, 뭐 다른 분들 막 주시면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 걸립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 돼요.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분들 막 주시면 안 돼요. 자, 암호랑 같이 보내드렸고요. 여기 자료 좀 소개를 하자면요. 우리 회계사님 자료 좀 볼까요? 단회계법인 하시고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랑 협력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기 앞서서 관리비, 부가업종, 예산의 필요성, 관련 규정, 자주 하는 질문,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들어가기 전에, 뭐, 집합건물법, 민간임대법, 공공주택법, 유통산업발전법,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관련 예시.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연간,
1,000만 원, 1억, 10억이네요. 10억.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아, 안 괜찮아. 집합 건물에선 괜찮아, 안 괜찮아.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요거는 제 자료고요. 회계사님이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제가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급여 산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출을 하고요. 연차수당 안에 퇴직금 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급여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물론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연차 들어가고 퇴직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올해 4대 보험 이렇게 인상, 2023년 4대 보험 인상됐거든. 그런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인상됐고, 직장 우리 사업주만 내시는 고안직능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라고. 그리고 연차수당 일시소요의 산출 방법인데, 요거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어떤 걸로 하실 건지, 정상지급이신지, 선지급이신지, 선지급이라면 3개를 다 계산해야 되고, 정상지급이라면 2개만 계산해, 반대로 얘기했네요. 선지급이라면 2022년이나 2023년 것만 하면 되고, 왜냐면 2021년 거는 2022년에 지급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다 계산, 내용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이게 처음 지금 막 제가 막 올려서 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줌 사용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줌은요, 여러분, 맨 처음에 줌 처음 받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 해보는데, 그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대신 카메라는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저희, 왜냐면 카메라는 그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여러분 얼굴이 비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비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은 비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카메라는 필요 없으신데, 뭐는 있어야 되겠어요? 소리는 들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희가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내용이 들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소리가 들리는 컴퓨터 혹은, 지금은 근데 55분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왜냐면 컴퓨터에 소리가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컴퓨터로 이중으로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요거는 이제 100명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줌이라는 거를 깔고요. 여러분, 자꾸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쪽지나 메일을 통해서 URL 보내드렸거든요. 쪽지 보냈어요. 쪽지로. 그러면 URL로 접속하시고요. 들어오실 때그 닉네임하고 번호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본인 목소리랑 본인 얼굴 나오는 카메라는 끄고 들어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카페 앱에서 확인하는 거, 줌 사용법, 설명 영상,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닉네임 바꾸는 법, 줌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다들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게 보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실제로, 어제부터 한 15가지 일을 써놓고 지금 한 6, 7가지 한것 같아요. 근데 큰 건이 지금 아직도 한 6, 7건이 남아 있습니다. 밤을 새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필독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필요하신 거꼭 보시고요. 내일 교육하시는 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12시니까 11시 50분까지 들어오세요. 내일 뵙겠습니다.